강렬한 대조가 있는 색깔이 또잘 먹힌다라는 그런 썰이 있고.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GT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GT 전용대. 저는 한 7피트 전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남들이 생각해보면 짧죠? 평균 보통 8피트에서 뭐 8.5피트 정도 사이가 제일 흔합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길이 사이즈를 보면요. 근데 이제 무작정 남들이 뭘 사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GT 낚시를 할 때 타는 배, 보트의 크기에 따라서 낚싯대는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같은 경우엔 GT 낚시를 가면 저는 소형 플랫 보트를 많이 탑니다. 이게 아주 얕은데 리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예요. 흙수가 낮아서. 그런 배를 타시면 긴 낚싯대를 사용을 하면 액션이 안 나와요. 낚싯대를 이렇게 액션을 줄 때 낚싯대가 길면 내가 수면하고 거의 높은 위치, 수면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긴 낚싯대는 이 팁을, 긴 낚싯대는 이 팁이 수면을 때리게 돼서 낚시 액션을 못 합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그 부실이 낚시할 때 타오는 배 같은 큰 대형 선박은 수면보다 내가 높은 데 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짧은 낚싯대는 또 이게 액션이 가까이 루어가 왔을 때 액션이 안 되잖아요. 그땐 긴 낚싯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형 선박을 이용할 때는 8피트, 아주 납작하고 낮은 조그만 소형 보트를 이용할 때는 7피트. 뭐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6.9피트예요. 제 매일 오더로 만든 제 전용 낚싯대로 만든 낚싯대고요. 그 이외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7.7피트 이 낚싯대입니다. 뭐 물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원앤하프 낚싯대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손잡이만 빠지는. 근데 이제 해외 나갈 때 이런 원앤하프를 갖고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요 낚싯대들 3피스입니다. 4피스도 나와 있고요. 콤팩트하게 그냥 트렁크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짧은 낚싯대를 사용하면 너 비거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원투 못 하는데? 캐스팅 스킬은 연습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7피트로 던져도 남들 8피트 던지는 것만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T 낚시는요,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요만한 안쪽 리프하고 리프 사이에 물이 좀 흐른다, 베이트볼이 이렇게 조금 생기고 있다, 아니면 물이 돈다, 저기에 있을 것 같아, 요 안에 그 정도 안으로 50m, 60m 바깥에 요 정도 안 반경 30cm 안에 루어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물어요. 그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GT 낚시는 롱 캐스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캐스팅의 정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릴은 아직도 전 구식 릴 씁니다. 08년식 18,000 HG나 13년식 SW 14,000 써요. 주로 18,000인데 요즘 이제 기운이 좀 떨어져서 나이 먹다 보니까 14,000도 씁니다. 하지만 18,000을 저는 권합니다. 토크 때문이에요. 큰 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구식 릴이다 보니까 고장나면 이제 부속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속상한 일인데요. 낚시 갈 때, 낚싯대도 기본 두 대, 플러스 예비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대 가져갑니다. 그리고 릴도 그럼 뭐 세 개 가져가야겠죠? 근데 릴은 이제 플러스 예비 수풀, 최소 하나씩 더 이렇게 챙겨갑니다. 원줄은 P8호 씁니다. 저는 여러 군데 회사가 있지만은 V사 것만 써요. 뭐
그게 그동안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가끔 싶어. 뭐 장소가 아주 험한데 얕은 데서만 낚시한다 그러면 10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은 안 했고 작년에 오키나와 이시가키에 아들 녀석을 처음 대동해서 아들 녀석을 GT 데뷔시킬 때 10호를 감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전 기본적으로 170파운드예요. 그 이하는 거의 안 쓰고요. 그 이상도 거의 안 씁니다만 그 이상이 이제 처음 가는 장소인데 나오는 사이즈가 크든가 아니면 좀 얕은 포인트가 많다거나 하면은 200파운드에서 220까지는 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루어가 만일에 이런 다이빙 펜슬이다 그러면은 최대가 200파운드인 것 같아요. 포퍼는 더 굵게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이빙 펜슬 베이트, 다이빙 펜슬을 쓸 때는 170에서 200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라인 시스템은 저는 구식을 고집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들 요새는 거의 가다 FG 노트나 이 보빙, PR 노트로 캐스팅 게임에서도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구식이라 8호 줄을 비미니 트위스트로 한 요만큼 트리플 라인을 만들어서 꽈서 요만큼을 트리플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쇼크 리더를 임프루브드 피셔맨즈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좀 매듭이 좀 생깁니다만 그런 구식 방법을 씁니다.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민물낚시나 아니면 농어낚시 정도까지는 FG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그 이상 캐스팅 게임, 무거운 루어를 사용하는 캐스팅 게임에서는 FG 노트, 캐스팅 게임에서요. FG 노트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구식 방법을 전 아직 고집하는 편이에요. 뭐, 낚싯대 리를 가져가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는 루어를 챙겨가는 것도 이제 몇 개쯤 가져가느냐.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짐대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소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예 줄 끊어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처가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물에 젖어서 요 사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루에 두 개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일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10개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포폴 가져가느냐 이런 펜슬 포퍼냐 아니면 다이빙 펜슬이냐 과거에는 이런 포퍼만 주요로 썼기 때문에 별 특별한 색깔만 신경 썼으면 됐지만은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다이빙 펜슬이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빙 펜슬을 한 서너 개 최소 뭐 네 개 정도 거기에 포퍼는 하나 이런 펜슬 포퍼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챙깁니다. 아니면 뭐 어떤 때는 다이빙 펜슬만을 가져간다거나 거기에 플러스 포퍼만 하나 이렇게. 근데 이거 몇 년 전부터는 오키나와 갈 때 주로 그러는데요. 이게 그 거기들이의 그 오키나와의 GT들은 피싱 프레셔가 세서 그런지 타버터에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싱킹 펜슬을 한 개쯤 항상 챙겨갈 때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가는 오키나와의 루어 색깔을 골라볼까요? 오키나와에서 GT가 즐겨 먹는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물고기가 일본어 표준어로 타카사고 오키나와 사투리는 구루쿵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놀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색깔이 진한 분홍색 거의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깔 루어라든가 이런 게 오키나와에서 잘 먹힌다 또는 이런 색 자주색 보라색 이게 오키나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색이에요. 다음에 몰디브라 그러면은 처음에 알려진 색깔은 완전한 이런 전체 핑크색 루어가 몰디브 색깔
이런 거를 몰디브 색깔이라고 그랬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수면이 노랗게 돼질 정도로 한 뼘 정도 되는 노란색 물고기가 때로 몰려다니고 그걸 GT가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몰디브에서 잘 먹히는 색은 이런 노란색. 그리고 중동 쪽은 완전 기본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몸통에 노란 선이 들어가 있는 등푸른 생선인데 중간에 노란색이 들어있어야 잘 먹힌다. 이제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색깔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색깔하고 비슷한데 파란, 등이 파란데 옆에 핑크색 줄무늬가 들어있는 거가 이제 크리스마스 섬에 갈 때는 이게 또 잘 듣는다 그래서 이걸 꼭 지참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칼라.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빛의 광량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 무슨 색깔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일반 가장 흔한 등푸른 생선 색깔이 이런 기본적인 블루 칼라가 좀 어필을 못하는 것 같다.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무슨 색깔을 써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런 색깔을 골라요. 핑크, 블루, 노랑, 그린 전부 섞여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인가는 물고기 눈에 띄겠죠. 그렇다는 의미로 그냥. 근데 실은 맑은 날 가장 눈에 잘 띄는 대낮에 사용한다 그러면 검은색이 제일 잘 보여요. 실루엣이.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서 태양빛이 위에서 내려 찌는 게 아니라 옆으로 띌 때는 수면에서 왜 그런지 이런 오렌지 옐로 배가 노란색이고 등이 오렌지색인 게 굉장히 잘 보이는 걸로. 그래서 해질녘에는 100% 이 색깔을 사용하는 게 좀 교과서적인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갈 때는 검정에 노란 콘트라스가 더스트가 세거나 몸통이 검은데 앞은 빨간색이라거나 이런 강렬한 대조가 있는 색깔이 또 잘 먹힌다 라는 그런 썰이 있고 그런 설이 돌다 보니까 원정 가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적이 쌓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은 역시 저는 언제나 사용을 하는 거는 제 특별한 기호라고 할까요? 전 금색을 좋아합니다. 금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다음이 핑크? 나 보라색?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그러면 뭐 아시는 뭐 플라이어, 벤치, 뭐 로드 벨트 아 그리고 장갑 중요하죠. 장갑이 없으면 전용 장갑이 없으면 캐스팅을 못합니다. 손가락 아파서 뭐 이 정도입니다. 아 뭐 GT 장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낚시터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